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비에띠 루에로 아르네이스 2021 빈티지, 바르베라 달바 트레비니 2018 빈티지, 바르베라 다스티 트레비니 2019 빈티지, 라 크레나 2018 빈티지입니다. 지난 3월에 브루노 지아코사의 아르네이스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르네이스 품종의 명맥을 이은 두 개의 와이너리 중 하나가 비에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bietti.com이라는 심플한 주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문과 이탈리어가 간명하게 적힌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영문 사이트가 먼저 나오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접속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별도로 들어갈 때 연령을 체크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사이트 자체적으로 주류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너리는 카를로 비에띠가 카스틸리온의 팔레토에 설립한 이래 150년 가까이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1917년 카를로의 아들인 마리오 비에띠가 와이너리를 물려받았고, 1961년에 최초의 바롤로 크리 중 하나인 로세 디 카스틸리오네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1967년에는 아르네이즈를 양조를 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부터는 와인병에 아티스트의 작품을 레이블로 부착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클라우디오 보니치였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물론 모든 와인에 아티스트의 레이블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최초에는 뭐 바로바스코, 바롤로, 네비올로, 달바 이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아티스트 레이블을 넣었습니다만, 1989년부터는 발레로 리세바에만 레이블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016년 카를 크라우스 패밀리가 와이너리를 구입을 하였고요. 이제 와인 셀러나 이쪽을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올해 초에는 비에띠 가문의 우카 쿠라도 비에띠와 그 와이프가 아예 와이너리를 떠남으로써 크라우스 패밀리에게 비에띠가 상속이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 전후 빈티지를 또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순간입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로는 총 21종류가 있는데, 로에로 아르네이즈를 필두로 하여 티모라소, 모스카토 다스티, 프라이자, 도체토 달바, 바베라 달바, 바베라 다스티, 네비올로, 바르바스코, 바롤로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롤로만도 아홉 종류로 세분화가 되고요. 이 안에는 브라테, 카스틸리오네, 철키오를 포함하여 블라로 리사바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로에로 아로네이스를 먼저 보면 홈페이지에는 친절하게도 2005년부터 리스트를 모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고요. 등급은 DOCG,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이며, 로에로 지역 중심부의 산토 스테파노 로에로의 포도원에서만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으며, 해당 토양은 점토질의 석회 토양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30년이고, 헥타르당 평균 밀도는 4,500에서 5,000그루 정도 된다고 하네요. 9월 중순경 핸드픽트, 손수확을 한 포도로 만들었으며, 줄기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압착을 한후 14도에서 16도의 온도에서 발효를 하고, 별도의 젖산 발효, 말로락틱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선한 꽃과 시트러스, 멜론과 미네랄, 그리고 아몬드 향이 감도는 밀집 빛깔의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드라이하고 중간 정도 바디감에 신선한 산미를 지닌 와인이고, 조화로우며 우아하고 복합미와 피니쉬가 뛰어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식전주로 즐기거나 야채 및 생선회, 가벼운 숯, 간단하게 조리된 고기 혹은 크림치즈와 어울릴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바르베라 달바 트레비니를 보면은 등급은 DOC,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이며 카스틸리오네
카스틸리오네 팔레토와 몽포르테 달바, 라 모라 및 랑의 여러 마을의 포도를 모아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트레비니라는 혹은 트레비니라고 띄어서도 표현하는 이 표현은 이제 세 개의 마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앞서의 주요 세 마을을 시초로 해서 와이너리가 이 라인업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무의 수령은 여러 곳이 섞이다 보니 25년에서 40년까지 다양하고요. 헥타르당 평균 밀도는 평균 4,500그루 정도이고, 알코올 발효는 마찬가지로 2주 정도 진행을 하며, 여기서는 이제 젖산 발효도 진행을 하고, 매일 펌핑 오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약 1년간, 12개월간 숙성 후 병입하는데, 숙성은 배럴, 바리크, 스테인리스 스틸 모두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잘 익은 체리와 바닐라 향이 나는 루비 레드 컬러의 부드럽고 둥근 바이올렛 향을 지니고 있으며, 화려한 산미와 달콤한 탕인감이 느껴지고, 좋은 복합미와 여운이 남는 체리 피니쉬가 특징일 거라고 합니다. 에피타이저나 구운 야채, 숲, 파스타, 고기와 어울릴 거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 바르바다스티 트레비니를 보면 등급은 DOCG이며 아그리아노 테르메, 라 크레나, 아스티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생산된 포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2주간 알코올 발효를 한뒤 바르베라다바와 마찬가지로 1년간 숙성을 거치고요. 미네랄과 바닐라 향이 나는 루비 레드 컬러를 가진다고 하네요. 신선한 산미감과 부드러운, 그러나 바르베라다바보다는 강건한 탄닌감을 지닌 미디엄 바디의 드라이 와인이라고 합니다. 복합미가 좋고 묵은 체리 뉘앙스로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데,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바르베라다바 때와 동일하게 에피타이저나 구운 야채, 숲, 파스타, 고기와 어울릴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바라 다스티 라 크레나를 보면 등급은 앞서와 동일한 DOCG이며 라 크레나 지역의 포도로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와 동일하게 2주간 알코올 발효를 진행하며 말로락틱 발효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다만 이번에는 앞서의 두 레드 와인과 다르게 18개월간 1년 반 동안 숙성을 한뒤 병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블랙베리와 체리의 잘 익은 과실감에 스파이시한 향이 어우러질 거라고 하며, 어울리는 음식으로도 스튜, 파스타, 구운 붉은 살코기, 숙성 치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서치에서도 차례대로 보면, 먼저 비에띠 로에로 아로네이스 2021 빈티지는 해평가 33,319원입니다. 저는 와인샵에서 39,920원에 샀으니까 해평가에 120% 정도 되겠네요. 2016년 빈티지의 경우에는 50진원이었다라고 합니다. 6명의 평가에서 별점 4개, 2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을 받았습니다. 시음적기는 2022년에서 2024년이라고 하니 지금이 딱 어울리는 적기일 것 같고요. 생산자는 크라우스 패밀리로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베라 다우버 트레비니의 경우 해평가는 28,321원이며, 저는 와인샵에서 49,900원, 해평가에 176% 정도의 구입을 했습니다. 5명의 평가에서 별점 3개, 2개의 평점에서 평균 90점을 받았습니다. 시음적기는 2020년에서 2024년이라고 하네요. 바르베라 다스티 트레비니의 경우에는 해평가는 29,987원이고요. 저는 와인샵에서 39,900원에 샀었으니 해평가에 133% 정도 되겠습니다. 6명 평가에서 별점 4.5개를 받았고 평점은 따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바라 다스티 라 크레나의 경우에는 해평가는 61,641원으로 저는 99,000원에 구입했었으니 해평가에 161% 정도 되겠습니다. 평가로만 보면은 앞서의 두 병을 더한 것보다 비싼 재미고요. 별점은 없으며 3개의 평점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습니다. 와인서치에 나오는 지역명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바르베라 다스티 슈페리오레 니짜 DOCG라고 표현을 하는데, 니짜 DOCG는 2014년에 지정된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아그리아노 테르메, 카스텔 누오보 벨보, 산 마르자노 올리베토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라 크레나는 아그리아노 테르메 안에 있는 하위 구획입니다.
시험적기는 2022년부터 2032년으로 지금은 시험적기의 초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말만 열심히 할건 아니니까 또 열심히 마셔봐야겠죠. 지금 앞에는 오래간만에 또 4병을 풀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워낙에 지금 날씨가 실내 온도를 에어컨을 통해서 22도로 맞췄음에도 여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냉장고에 냉장실에 4일 정도 킵을 해놓으면서 충분히 온도를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틀에 전부 약간 이렇게 물기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픈해서 잠브리딩으로 공히 20분 정도 경과를 한 상태입니다. 아마 뒤로 갈수록 시간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바다스티 라크레나가 저는 2019 빈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서 깨달았는데 2018 빈티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저를 속인 꼴이 됐지만 올빈으로 하나라도 한 해라도 갈수록 오히려 좋아 느낌이기 때문에 좀더 맛있게 마실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좀더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로이로 아르네이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컬러를 간단하게 볼게요. 물론 본인들이 스스로가 소개하기로는 이제 밀집 빛깔의 노란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확실히 옆으로 옮기고 보아도 제가 이제 이 화이트 와인들에 대해서 몇번 소개를 했던 왠지 모르게 초록빛이 감돈다라는 느낌은 여기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노란, 노르스름한 그런 뉘앙스이고요. 근데 뭐 이게 아주 진짜 뭐 노란색이다. 이런 건 아니고, 뭐랄까? 라임보다는 레몬에 가까운, 레몬인데 레몬에서 골드로 막 넘어가는 거는 아닌, 그러면서 되게 연한, 테두리 부분도 또 굉장히 연한 느낌입니다. 거의 물빛깔에서 가운데에 코어가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을 하자면, 이제, 뷰에서, 외관에서의 강도는 뭐, 페일과 모더레이트 정도 사이가 되겠고, 화이트 와인의 전형적인 컬러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레몬과 옐로우 사이인데, 이제 골드라운도 슬쩍슬쩍 보이는 그런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우, 향이 너무 좋아서 요거는 제가 오늘은 온도 체크를 안 하려고 했는데, 향을 맡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온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15.4도. 어찌 보면 화이트 와인의 시음 온도로는 많이 온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절제된 향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실히 아르네이스 특유의 약간 그풋 내음도 있고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달큰한 뉘앙스? 약간 진짜 여기에서부터도 벌써 약간 멜론의 느낌? 오히려 약간 사람이 감각의 지배가 된다고 향을 맡고 컬러를 다시 보면 이거 약간 그 초록초록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되게 멜론, 네. 혹은 뭐 되게 풍만한 살집을 갖고 있는 자두, 혹은 뭐 서양 배, 요런 느낌들이 확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달큰한 맛에 무너지지 않고 시트러스한 느낌이랑 약간의 그 솔티한 느낌? 그런 약간 미네랄 느낌도 살아있어요, 향에서. 오. 물론 여기서 뭐 2차 향이나 3차 향 이렇게까지 갈건 아니고 저는 이제 본인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얘기했던 아몬드 뉘앙스는 이게 그냥 아몬드 과일인지 아몬드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몬드는 전혀 저는 이제 느끼지는 못했는데 우선 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 입에서는 되게 개구져요. 당도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느껴지는데, 이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게, 와인 자체가 드라이한 것도 분명 있습니다만은, 쨍그란 산미감이랑,
그리고 짭짤한 미네랄리티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단맛을 되게 확 가라앉힙니다. 굉장히 원래의 당도에 비해서 입에서 그냥 느껴지는 당도가 좀 낮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와. 그러면서 되게 스파이시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 뭐 제가 뭐 둘을 딱 놓고 마신 건 아니지만 브루노 지아코사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은 되게 얼핏 느끼면 본 드라이라고 할 것만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당미감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러면서 산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지금 마시면서 막 입안에 산미감이 꽝꽝하고 올라올 정도는 아니고 산미감은 오히려 모더레이트에서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 그리고 알코올감은 사실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얘가 되게 이얘 알코올에 비해서는 안 높은 거예요. 지금 얘가 알코올이 14도거든요. 근데 목 넘김 이후에는 한 12.5도? 이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치고 오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가 나오는 이유가 이 미네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짜 그 어떤 계곡 바닥에 어떤 그 자갈 이런 느낌 되게 까까까까하고 까슬까슬하고 그 뉘앙스가 묵직하게 느껴져야 되는 알코올감이랑 같이 섞여 들면서 지금 저처럼 마시고 나서 말을 좀 하니까 이제 목 안에서 그윽하게 알코올감이 올라오는 느낌이지 맨 처음 마시고 나서는 저는 알코올이 얘가 14도 이러면 약간 퀘스천 마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서 느껴지는 풍미는 여실히 뭐 아까 느꼈던 멜론이라든가 이런 뉘앙스는 줍니다만 향에서는 되게 달큰하게 느껴졌던 것이 입에서는 굉장히 미네랄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약간 과육의 느낌보다는 미네랄에 가까운 그래서 스톤프루트에 가까워졌어요. 입 안에서는 약간 뭐랄까 백도 복숭아? 황도나 천도 말고 그냥 깡깡한 백도 복숭아 같은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러면서 된게이 그리너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좀 21 빈티지여서 그럴지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서걱서걱한 좀풀 같은 풀숲 같은 뭐숲 바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 잔디를 손으로 싹 쓸었을 때 풍기는 그런 정도 약간 그런 그라스 뉘앙스 그런 걸 주네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얘가 말로락틱을 안 했는데 목넘김 하고 나서 울컥한 다음에 코끝에 아주 살짝 요거트 풍미가 살짝 치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 터치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괜찮네. 가격만 좀더 착하면 지금 제가 얘를 되게 행사를 있는 대로 먹여서 39,920원에 샀었는데 가격만 조금 더 착하다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가격에 샀던 게뭐 작년도 아니고 올해 6월에 제가 샀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착하면은 한뭐 아무래도 해평가가 33,000원이기 때문에 해평가가 진리는 아닙니다만 뭐 얘가 3만 원 언더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3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으면 하는 희망은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되게 컨클루전에서 베리 굿줄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서 지금 홀라당 다 마신 상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비에띠 바베아 달바 트라비니 2018 빈티지입니다. 이게 냉장실에서 며칠 보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레이블이 완전히 막 축축해지고 울고 난리도 아니네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테이스팅할 때 15도가 넘는 온도가 나온다는 거는 역시 지금이 아직 여름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컬러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와,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벌써 뭐 누가 봐도 보시다시피 레드 와인인데 레드 치고는 약간 묽은 그런 뉘앙스 줍니다. 이게 이제 되게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얘는 테두리가 굉장히 황갈색에 가까운데, 근데 그러면서도 연합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은 그 황갈색이라는 뉘앙스가 저희 쉐리 와인, 포트 말고 쉐리 와인을 되게 얇게 옆으로 눕혀서 잔에서 보면은 테두리 부분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나오거든요. 황갈색.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황갈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느낌에 비슷하거나 하면은.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볼때 그런 황갈색의 뉘앙스가 테두리에 살짝 남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묽어요. 연해요. 약간 요 정도면은 이제 얘한테 비교하면은 얘가 좀 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레르 로크의 뉘생 조르주 영빈 에서도 보면 되게 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되게 좀 오가닉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컬러가 연하게 뽑혀 나오면은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 이래서 이제 컬러로만 보면은 제가 이제 잘하는 잘못인데 이탈리아 와인이랑 프랑스, 특히 부르고뉴 와인은 겁나 헷갈립니다. 네. 일단 제가 보는 컬러에서는 색상이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이 각도에서도 제 엄지손가락이 보일 정도라서 색상은 뭐, 페어 플러스 정도 나와야 될것 같고, 레드 와인 치고는. 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에 차가운 그것 때문에 이 김이 서려 있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런다면 이거는 연한 색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황갈색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가운데 부분에서는 뭐, 루비 레드라고 본인들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루비 레드라고 봐야 되나? 약간 그 이런 용어는 없지만 바닐라 레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약간 그 레드 와인 살짝 끼얹은 듯한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에서는 일단 숙성된 향이 확 올라오는 게 바닐라 향이 제대로 올라옵니다. 우와, 어떻게 바닐라 향이 올라오는데 그 사이에 되게 웃겨요. 그 이럴 때 비교군이 되면 이제 옹할 텐데 칠레의 카베르네 프랑에서 올라오는 그 혹은 이제 그 보르도의 프랑 베이스 와인에서 올라오는 그 찌릿하게 올라오는 그런 감각? 그걸 줍니다. 와, 뭐야? 우와. 그러다가 스월링하고 넘기면 또 차분하게 착 가라앉으면서 또그 뒤로 강렬하게, 그 뒤로 또 강렬하게 올라오는 그 찡글찡글한 느낌. 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향이 되게 재밌긴 해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마시지 않은 그런 향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긴 한데, 얘가 지금 잔브리딩을 30분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안 풀린 건 아니고 풀리는 초반? 지금 2018 빈티지에 대해서 2023년에 잔브리딩 30분을 하고 나서 제가 얘기 드린 건데, 약간 풀려가고 있는 초반의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이 바르베라라는 품종이 이런 건지는 뒤에도 쭉 보면서 봤지만은 적어도 이 바르베라바 트레비니는 되게 코에서 되게 재밌는 약간 그 열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희한한 느낌? 이거저거 많이 섞여 있는 뉘앙스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가장 지배적인 거는 바닐라의 들끈한 뉘앙스. 그리고 뭔가 건포도 같은 뉘앙스. 발효를 잘했네, 되게. 네. 그리고 오크 터치. 네, 오크가 여실히 드러나고요. 되게 뭉근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그냥 다 갖다 넣고 뭔가 휘휘 휘저어서 내놓은 듯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발효된 그런 향도 살짝 끼어 있고, 약간 그 담배 같은 스파이스도 살짝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스파이스도 있고, 바닐라 있고, 오크 있고.
뭐 시가라든가 스모크 같은 그런 스파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순간순간 들큰하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캔디 같은 느낌도 살짝 줍니다. 살짝. 근데 향을 맡고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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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향으로 절대. 네. 향에서는 확실하게 딱 존재감을 드러내줍니다. 불곤을 이렇게 만드는 건 저는 적어도 한 번도 마셔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와, 입안에서는 일단 당도는 드라이인데 아주 드라이하지 않고 과육에 약간 과당이 살짝 남아있는 그렇다고 오프드라이는 아닙니다. 드라이로 가야 되고요. 산도가 되게 재밌어요. 입안에서 짜르르르르 하면서 그 모더레이트 플러스 혹은 하이까지도 갈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뒤로 싹 빠지고 뭔가 떨뜨름한 되게 그 분필을 핥은 듯한 진짜 분필 초크를 핥은 듯한 그런 까끌까끌한 묘한 뉘앙스를 입에 남깁니다. 그게 이제 이 미묘한 지금 뭐라 말할 수 없는 무슨 약간 입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입에 넣은 듯한 이게 지금 와인에 대해서 해도 되는 평인지 모르겠는데 맞냐 이게? 산드론 분명히 모델을 플러스인데 와 탄인이 되게 개구져요. 되게 개구지고 그 진짜 아스팔트 분필, 뭐, 옛날 어렸을 때그 분필로 쓰는 그 칠판, 이런 뉘앙스 마구 떠오르고, 알코올은 좀 낮습니다. 알코올이 얘랑 얘랑 똑같은 14인데, 또 알코올, 얘는 좀 알코올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혀가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이 떨떠름하고 쓴 맛이 느껴져요. 이거 뭐지? 뭐지? 내가 보관을 잘못했나? 저는, 좋은 평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not good과 good 사이. 못 만든 건 아니니까 not good은 아닌데, 참, 참 오묘한 그런 평을 줄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에띠, 바베르타스티, 트라비니 2019 빈티지입니다. 트레비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여기서의 트레비니를 구성하는 세 개의 마을과 여기서의 트레비니를 구성하는 세 개의 마을은 서로 다른 마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등급도 보시면은 이제 이 바르베타바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소위 말하는 DOCG 뒤에 이 그란디타가 붙는 뭐 등급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좀 더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데 그거에 대해서 묘하게 그걸 묘하게 따라가는 그런 방금의 맛이었어요. 얘 이제 이 남은 거 얘를 어떻게 하지라는 게 저한테 좀 새로운 고민이 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 바르베라다스틱 다시 DOCG로 넘어와서 트레비니 2019 빈티지입니다. 컬러를 요렇게도 보여드리고 있고, 또 옆으로도 옮겨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만 해도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앞서의 바르베라 달바의 경우에는 제가 황갈색, 뭐, 쉐리 와인이나 이런 걸 언급하면서 황갈색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벌써 이 아래의 테이블이 갈색, 갈대색이어서 라는 걸 배제하고, 옆으로 보면은 황갈색의 느낌은 안 납니다. 되게 둘의 큰 차이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요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황갈색의 느낌, 황갈색의 황, 약간 그 옐로우의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요. 되게 전형적인 레드 와인의 느낌. 되게 겉부분으로 갈수록 연해지면서 점점 보랏빛, 그리고 루비 레드 컬러.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좀더 진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기울였을 때 제가 엄지손가락이 보인다라고까지 평을 했는데 지금 요 와인의 경우는 제가 수직으로 내려다보면은 엄지손가락이 겨우 보일랑 말랑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강도는 모더레이터에서 모더레이터 플러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딥으로도 얘기를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컬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잔은 잔 브리딩 45분째인 잔입니다. 와, 둘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앞서 이 바베 다바에서 제가 이제 이 카메라 프랑 같다, 칠레의 카메라 프랑 같다, 뭐 약간 그 튀는 어떤 금속질의 뉘앙스, 튀는 허가스였다는 느낌을 표현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느낌 뒤로 바로 과일의 들큰한 느낌이 따라붙으면서 얘가 되게 까끌까끌하게 테두리 부분을 파인애플 같은 뉘앙스를 후각 세포에 준다면 얘는 그 느낌, 그 허베셔스한 느낌, 카베라 프랑 같을 정도의 그 느낌 뒤로 바로 드큰한 과일 향이 따라붙으면서 되게 라운딩된 뉘앙스를 줍니다. 아직 맛을 보기 전이지만 향에서 완성도가 확연히 올라갔어요. 확연히. 그러면서 이 완성도가 그 뒤에 있는 드디어 약간 이탈리아의 바르베라라는 품종인 것 같은 그 느낌, 그 약간 네비올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락 하는 그 느낌을 끌어내주고 있습니다. 뭐랄까, 약간 그 진흙 같은, 네. 때루와의 느낌인데 진흙과도 같은 약간 점토와도 같은 그런 뉘앙스를 여기에서는 못 느꼈는데 여기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찐득한 느낌, 꾸덕한 느낌, 쫀득쫀득한 느낌, 그 때루와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와중에도 아직 영빈이니까 이 허벌샷한 느낌도 살아있고 일단 누가 봐도 저는 얘랑 얘를 둘을 향을 맡으면 얘가 좀더 맛있고 좀더 비싼 와인일 것 같애라고 할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야, 제가 아직 와인에 대해서 많이 미숙하다라는 걸또 느끼게 만드는 그런 향입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좀 날선 느낌. 이게 무드질이나 마름질이 덜된 그런 생가죽의 느낌. 네, 가죽, 레더의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옆에서도 느꼈던 여기가 토바코라면 여기는 시가. 이 정도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과일로 보면은 약간 얘는 전형적인 레드 프로시인데 거기서 약간 과즙이 조금 있는, 네, 그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여기서는 과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과일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기에 충분히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또 맛을 봐야죠. 확실히 여기서는 얘보다는 이 둘만 놓고 그냥 상대적으로 보자면 얘보단 얘가 덜 드라이한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과육의 과당이 살아있어요. 뭐 산도는 얘랑 독인 객인입니다. 얘가 그냥 비교하면 얘가 산도가 좀더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누군가는 얘가 산도가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탄닌감은 얘가 훨씬 풀어져 있는 탄닌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얘가 다 똑같은 14도인데 얘가 알코올감은 얘보다 낮게 느껴져요. 좀더이 과일에 과당이 들어가면서 과당이 느껴지면서 좀더 라운딩된 느낌을 오히려 얘가 줍니다. 본인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얘가 좀더 둥근 향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얘가 훨씬 둥근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디감을 보면은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여기서 되게 까끌까끌한 미네랄리티를 보여주면서 여기 모더레이트 플러스를 줬다면 얘는 그 느낌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과일의 볼륨감이 생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더레이트 플러스를 줄것 같아요. 그리고 입안에서의 풍미 강도는 여실히 얘가 훨씬 좋습니다. 과일의 느낌이 일창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가죽의 느낌도 잔잔하게 남아있고, 이 가죽의 느낌이 피니시까지도 이어져요. 피니시까지도. 마치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새차 있잖아요. 새 자동차. New car. 새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 차 문을 확 열었을 때 나오는 그 가죽향. 네. 그 향을 코로 훅 끼친 다음에 그 잔향이 코 안에 되게 잔잔하게 남거든요. 그 정도 느낌의 피니쉬를 가죽향이 주고 있어요. 너무 좋네. 그러면서 얘 과일의 정체는 프론입니다. 네. 그 덩어리가 요렇게 두툼한 형태. 딱요 정도 사이즈의 자두를 이 보랏빛 자두를, 검보랏빛 자두를 아각 하고 깨물었을 때, 그 느낌. 만약에 구입한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굿인데, 구입한 가격을 생각한다면 베리 굿을 줄것 같은, 네, 컨클루전은 그럴 것 같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단점은 뒷맛에 이 미네랄리티 어디 안 간다고 얘네 이거 다 하나같이 지금 미네랄리티가 다 높은데 이 미네랄리티 어디 안 간다고 그 과일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에 과일의 C 부분을 아삭 깨문 듯한 그 느낌은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에서도 다 두루두루 남아있어요. 그 포도 씨를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포도 씨를 아사삭 깨물고 나면 이제 입 안에 이 떫음이 진짜 이거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 떫은 느낌. 포도 줄기를 씹으면 차라리 낫지. 라고 할 정도의 그 느낌은 여기서도 있지만 이 바바다스티 트레비니는 이 바바다바 트레비니보다 과육의 느낌이 훨씬 살아있어서 그 떫을 정도의 미네랄리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와인인 비에띠 버벌다스티 라 크레나 2018 빈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하듯이 또 컬러를 봐야죠. 오늘 컬러는 앞서의 버벌다스티 뭐 트레비닝이긴 하지만 똑같이 봤기 때문에 컬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황갈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테두리 부분에 물빛이다가 자연스럽게 퍼플 넘어가면서 퍼플, 가넷 그러면서 가운데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런 뉘앙스이고요. 이제 진한 정도에서도 둘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앞에 트레비니랑 라크레나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라크레나가 저는 제 개인적인 게다가 둘이 같은 빈티지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개인적인 제 눈으로는 라크레나가 조금 더 진해 보입니다. 조금 더. 네. 그 정도 수준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게, 바라베라 달바랑 바라베라 다스티 이 둘의 차이는 크게 있어요. 근데 이 바라베라 다스티 트레빈이랑 바라베라다스티 라크레나의 차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보다는 이게 더 크긴 커요. 더 크긴 커요. 근데 얘네 둘의 차이는 보면은 얘는 그 까끌까끌한 허베이셔스한 느낌 빵빵. 얘는 허베이셔스한 느낌 빵이지만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과일의 뉘앙스. 얘는 허베이셔스한 느낌 빵이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과일의 뉘앙스 플러스 오크터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요런 식으로 발전하는 이 곡률은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요런 식으로 발전하는 얘보다 얘는 압도적이고 얘보다 얘는 발전했지만 살짝인 그 정도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탄탄한 허벌샤스한 느낌이 구조감을 만들고, 향에서의 구조감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스파이스한 느낌이 앞서의 과일의 느낌이랑 적당히 버무려 주면서 마치 까베르네 쇼비뇽인 것처럼 그런 형태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까베르네 쇼비뇽 베이스의 무언가인 것처럼 뉘앙스를 줘요, 얘가. 향이, 향은 저는 아직 맛은 안 봤습니다만. 야, 그래서 향은 뭐 강도는 모더레이트 정도로 가고, 그냥 이 숙성향 오크나 굳이 어찌어찌 얘기해보면 시더까지는 아닌데, 사실 약간 시더 느낌도 주고, 뭐 오크 느낌이랑 뭐 그래 클러브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네. 뭐이 허벨샤스한 느낌이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약간 그 민트처럼, 뭐 애플민트 수준으로 되게 화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과일의 느낌이 없는 건 아니라서, 과일의 느낌은 뭐 레드 커런트, 뭐 레드 체리, 뭐 레드 플럼,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고, 향해서 그러는데 참, 야. 당도는 드라이입니다. 당도는 드라이고요. 물론 과일의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얘 당도에 대해서 줄을 세우라면 얘가 가장 드라이하고 그다음 얘, 그다음 얘일 정도예요. 과일의 느낌을 오크터치로 잘 갈무리했습니다. 산도는 얘가 가장 모던하게 높아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이거는 산도가 되게 모던하게 높아요. 그냥 산도를 그 과일 그 자체로 둔게 아니라 되게 기술적으로 컨트롤해서 산도가 높게 만들었어요. 네. 탄인의 존재감은 얘랑 다른 결로 뚜렷합니다. 얘는 그냥 탄인을 고삐를 놓은 물소고요. 얘는 고삐를 잘 잡고 있는 황소의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탄인감으로 모델트 하이이고, 알코올은 어차피 얘만 유일하게 15도거든요? 근데 얘네랑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치고 넘어간 알코올도 컨트롤링을 했어요. 알코올도 근데 목 넘기기 위해 모델트 플러스입니다. 얘는 여기 있는 세, 뭐 얘는 어차피 뭐 논외로 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바디감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의 풍미 강도가 가장 좋아요. 입 안에서 완결성이 있어요. 입 안에서 진짜 아 이거지 하고 그냥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그냥 깔끔한 마무리로 줍니다. 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는데, 심플하게 표현할게요. 10만 원 이상 값을 합니다. 네. 제가 뭐 그동안 마셔온 와인들 중에서 그냥, 그래, 야, 얘 정도면 깔끔하게 10만 원 정도 줄수 있지.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돈을 낸 제가, 계산한 제가 저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 정도 맛을 줘요. 저한테. 저한테입니다. 되게, 머릿속에서 되게 많은 애들이 치고 지나가요. 막, 아까 얘기했던 뭐, 칠레, 까베르네 프랑부터 해서 뭐, 보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와인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러고 간 다음에 갑자기 컨클루전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얘, 10만 원 언더면 사, 안 사? 라고 저한테 본질적인 무언가가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래, 얘가 만약에 10만 원 언더면, 뭐, 제가 지금 구입한 가격이 99,000원이라는, 하염없이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긴 하지만, 저는 얘가 만약에 제 눈앞에 8만 원, 뭐 8만 1천 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얘를 살것 같아요. 지금 맛 보고 나서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갑자기 또 다시 굿과 베리 굿 사이로 넘어왔는데, 바르베라라는 품종의 특징을 요렇게 셋을 마시고 나니까 알것 같아요. 바르베라가
와, 이렇게 개구진, 진짜 아르네이스도 오지게 개구진 품종인데, 바르베라는 진짜, 얘는 진짜 그 사춘기 그 자체인 품종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 꺾어내서, 소위 말해 약간 현대인? 사춘기와 현대의 직장인 사이의 간극만큼을 얘가 만들어냈어요. 훌륭하네요. 진짜 입 안에서 그 보르도 와인들 혹은 멜티즈 와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져다 주는 그혀 위를 보라색 크레파스로 슥슥 긁는 듯한 크레파스 혹은 파스텔로 슥슥 긁는 듯한 그 까발메 쇼비뇽의 그 뉘앙스까지 입 안에서 구현을 하네, 얘가. 아, 이러면은 99,000원에 샀어도 아깝지 않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는 베리굿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피니쉬가 입안에서 되게 잔잔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피니쉬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